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퀴즈 86회 예레미야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레미야서는 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으로서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선지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600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총 제목은 눈물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민족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여줌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당장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예레미야서는 1, 2, 3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사건을 다루고, 20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의 사건을 다루고, 46장에서 마지막 52장까지는 모든 나라의 저주를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지요. 예레미야서 요절은 17장 9절, 를 선택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사실 부패되었는데 심히 부패된데 그것도 거짓된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서 내가 뭐 회개할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퀴즈. 하나님은 언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나요? 했는데, 요시야 왕 때에 믿음이 성장한 후에 출생하기 전에 했는데, 1장 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을 선지자로 부르기로 한 것은 이미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내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미리 정해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출생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이 땅에 나를 보내셨냐, 그걸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2번 퀴즈.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간음죄, 살인죄 이랬는데요. 2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퀴즈. 참된 목자는 무엇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나요? 했는데요. 지식과 명철, 설교와 심방, 사랑과 권면이라 했는데,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지식과 명철이라. 참된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성도들을 양육한다. 설교 잘하고 심방 잘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 많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식과 명철로 목양해야 할 것을 성경을 보여줍니다. 4번,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사상의 할례에 되는데, 4장 4절을 읽어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중요시했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5번 퀴즈.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가 몇명 있었나요? 이랬는데요. 10명, 100명, 한 명도 없었다 했는데 5장 1절을 보면은 한 명도 없었다. 이걸 보면은 아무리 선민이라도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비진리를 따라 거짓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외칩니다. 6번 퀴즈. 종교적 부패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에 참된 예언, 권력 통치, 백성들의 분별력 이랬는데요. 5장 31절에 보면은 권력 통치로 나타난다. 종교가 부패하면은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7번. 하나님은 어떤 죄를 미워하시나요? 했는데 거짓말하는 죄, 평화를 말하는 악을 도모하는 죄, 남을 죽이는 죄. 9장 8절을 보면은 평화를 입으로 말하지만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 요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중인격자지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으나 속에는 이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8번. 교만의 죄는 어떻게 되나요? 이랬는데요. 썩게 되리라, 높아지게 되리라, 성공하게 되리라 했는데 13장 9절에 보면은 썩게 되리라. 사람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교만하기 쉬운데요. 교만하면은 반드시 권력을 잡은 자가 교만하면은 권력에 부패하고 돈을 가진 자가 교만하게 되면은 모든 재정을 다 썩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잘 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권력을 높이 가져야 잘 산다 그것도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9번 퀴즈. 금식 기도와 재물을 드려도 죽음과 질병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 금식 기도하면 되고 뭐 교회에다가 많은 예물을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도 죽음과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이랬는데요. 14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금식기도하고 재물을 아무리 드려도 거기는 죽음과 질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말씀의 법도를 따라 정로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0번 퀴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왜 숨길 수 없나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숨기려 하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심으로 증인이 있으므로 검찰이 수사함으로 이랬는데요. 16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눈이 감찰하심으로 검찰이 보지 못하고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악을 결단코 숨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번 퀴즈. 누가 저주받을 대상들입니까? 이랬는데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사람을 믿지 않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 이랬는데요. 저주받을 대상은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이 잘났다고 그를 따라가도 안 되고, 여호와를 따른 자, 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를 따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 퀴즈. 예레미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했는데요. 고생, 슬픔, 수욕. 평안, 기쁨, 영광, 풍요, 번영, 성공. 사람들이 다 풍요와 번영, 성공을 원하고 기쁨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예레미야 삶은 고생과 슬픔과 수욕이라 남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고생하며 슬퍼하며 살아갔다. 눈물로 살아갔다. 그것이 선지자가 걸어갔던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13번 퀴즈. 유다가 범죄한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했는데요. 무조건 죄는 용서받는다. 또, 죄를 지어도 부흥성장한다.
3번을 보면 70년 바벨론 종살이 한다 이랬는데, 25장 11절을 읽어보면은 범죄의 대가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종살이 할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퀴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요. 돈을 많이 받으면 된다. 헌금.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된다. 교회 출석을 잘해야 한다. 이랬는데요. 헌금도 출석도 아니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 그렇게 29장 1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물된 동산에는 무엇이 없나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물된 동산인데요. 풍요가 없다, 만족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랬는데, 31장 1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물된 동산에는 근심이 없다. 걱정, 근심이 없는 세상이 참으로 물된 하나님의 동산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16번.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지 않으합니까? 이랬는데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선행, 우리의 죄악. 31장 34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행하시나요? 이랬는데요. 공평과 정의, 사랑과 은혜, 권력과 권세. 이랬는데요. 3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8번 퀴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던 예레미야는 어디에 빠졌나요? 했는데요. 깊은 우물, 진흙구덩이, 물웅덩이. 이랬는데 38장 6절을 읽어보면은 진흙구덩이에 빠졌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고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 망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랬는데요. 거짓말, 심한 교만, 이웃살인. 이랬는데 48장 29절을 읽어보면은 심한 교만이라. 교만이 극도에 달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은 히스기야 왕을 누가 자유케 했나요? 이랬는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를 잡아갔는데 해방시킨 왕은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에월 무로닥 왕이라 했는데 52장 31절을 읽어보면은 에월 무로닥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해설을 하고 예레미야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대적 배경.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운데 선지자로 가문에서 선지자 부름을 받았지요. 이때는 유다 왕국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가 타락한 때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의 애굽을 격파하고 근동의 패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수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물로 고독한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인데요.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마지막으로 일으킴으로 큰 부흥을 가져왔죠. 그러나 다시 범죄한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청종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새 언약을 통하여 회복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